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게 있지 않으셨나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기타는 왼손 기타입니다. 이제 보통 원래 기타를 이런 식으로 앉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앉고 있었고, 또 코드도 잡고 한번 쳐봤습니다. 굉장히 어색한데요. 여기 영상에서 보이시는 이 기타는 왼손 12형 기타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내용은 왼손 기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왼손 기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실 때, 그냥 요 새들 하고 이 너트를 순서를 바꾼 다음에 줄을 반대로 꽂으면 왼손 기타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새들을 반대로 꽂고 너트도 순서만 바꿔서 줄을 바꾼다고 해서 왼손 기타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왼손 기타는 기본적으로 안쪽에 구조되어 있는 이런 X 브레이싱이나 그런 설계, 그리고 또이 브릿지 보시면 요 새들이 끼워져 있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들이 다 반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 그 일반적인 새들을 반대로 끼운다고 해도 이 각도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개방현에서는 음이 맞을 수 있어도 프렛으로 갈 때마다 이 거리가 달라지면서 음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왼손 기타는 무조건 왼손 기타로 쓰셔야 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오늘 썰을 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원래 왼손잡이였고요. 제가 8살 때까지인가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 먹는 것도 다 왼손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셨는지 교육을 시키셔서 지금은 뭐밥 먹고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은 다 오른손이지만, 실제로 무언가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가위질을 하거나 무슨 펀치머신 같은 걸 때릴 때는 저는 다 왼손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오른손 기타를 쓰느냐? 이 전제로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왼손 기타를 쓰지 마라. 왼손인 사람들은 무조건 오른손 기타를 배워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왼손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불편함들과 그 다음에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기타들은 거의 다 오른손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왼손 기타로 배우게 되면 그 기타밖에 못 치는 거예요. 기타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다른 사람의 기타를 쳐야 할때 왼손 기타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른손 기타를 좀 배우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어차피 기타를 배울 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다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왼손 기타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른손으로 배우시는 것이 나중에 기타를 바꿀 때도, 혹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타를 칠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왼손이신 분들도 이제 기타를 막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저는 좀 오른손 기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기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도 전제로 말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왼손은 왼손만의 특별함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타를 갖는 것에 있어서,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가 왼손 기타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런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생각을 잘 해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